자, 이번에는 그 K5, 제 3세대 신형 K5 시승을 하는데, 예, 제 지인분을 초대해서 같이 한번 K5에 대해서 어떤지, 예,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좀 특별한 게 이분이 굉장히 멀리서 오셨어요. 예, 자동차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 예, 오셨고요. 또 어떻게 또 때에 맞춰서, 제 3세대 자동차 K5 신차 시승 행사에 또 함께 올 수 있게 돼서 또 항상 이게 국내에 있으면서 바라보는 또 저희 시각과 또 독일의 자동차를 워낙 많은 자동차들을 다양한 자동차들을 타보고 또 보면서 또 실제로 자동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눈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의견을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강국 독일에서 자동차 공부도 하면서 그리고 요즘 테마여행이 되게 인기잖아요. 자동차 관련 테마여행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유선욱이라고 합니다. 네, 자, 저하고도 아는,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된 지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하셨었고 그러다가 좀 더 자동차의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용기를 내서 용감하게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금 또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 강국이다 보니까 또 자동차에 대해서 여행을 가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 또한 갔다 왔고, 예, 그래서 독일 자동차 여행 오신 분들한테도 도움을 드리는, 예, 자동차 테마 여행에 대해서도 또 공부하시면 틈틈이 또 해주시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따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인사도 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K5가 어떤지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선 그 지금 K5 디자인이 우선 어떨까요? 우선 보면 외관 디자인은 굉장히 좀 파격적이잖아요. 그동안 네네. 아마 한국에 거의 1년 만에 오셨는데 또 그 사이에 또 디자인 흐름도 사실 많이 바뀌었고 네. 또 특히 이번에 K5는 뭐 기존 K5하고도 또 굉장히 다르게 많이 바뀌었는데 네. 외관 디자인은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자동차 디자인에 있어서 한국이 예전에 보수적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선진국 자동차 시장을 이끌어갈 정도로 이 디자인에 있어서 되게 파격적이고 혁신적이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들고요.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특히나 폭스바겐 그룹 내에 있는 여러 차종들 그리고 브랜드 같은 경우는 보수적이라서 지금 현재 나와있는 3세대 K5의 디자인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신을 가졌다고 해도 칭찬할 정도로 좋은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기존 쏘나타, 형제차인 쏘나타에 비해서는 디자인은 저는 훨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쏘나타는 네. 지금도 저는 아직 적응도 안 되고 네. 적응이 돼도 안 예쁠 것 같고 네. 네. 근데 K5는 첫 인상은 또 되게 좋고요. 네. 그리고 앞뒤 밸런스 디자인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디서 봐도 기아차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디자인을 하려면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조 단가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선을 많이 그렇죠? 쓴다는 거는 굉장히 뭐 원가라든지 그렇죠. 설계조차 시작부터 돈이 드는 그렇죠.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폭스바겐처럼 큰 기업도 자동차 디자인을 확 못 바꾸게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앞모습의 파격적인 디자인은 칭찬할 만하죠. 물론 이 뒷면에서는 이미 아우디라든지 아니면 K7에서 봤던 그 이제 테일램프가 이어진다든지 그런 거는 좀 이제 익숙해져서 이게 파격적이다 그리고 혁신을 가졌다로 볼 수는 없는데 앞모습의 만큼은 완전 트랜스포머처럼.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세차할 때 그릴이 좀 어떻게 닦을까 네, 좀 걱정되긴 맞아요. 하지만 제가 봐도 굉장히 독창적인 디자인이면서 네. 또 굉장히 파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 뭐 칭찬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네.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또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경쟁 차들이 사실 디자인이 이렇게 뛰어난 차가 없는데 그렇죠. K5는 1세대부터 디자인 쪽으로는 완전히 좀 네. 인정을 받은 차다 보니까 네. 변화를 가졌다는 거에 그렇죠. 있어서 칭찬하죠. 근데 그 변화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죠. 네, 호불호가 물론 갈릴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파격적이고 이런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독창성이 있다.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죠. 맞아요. 그리고 뒷모습이야 뭐 K7에서 좀 보던 거라 눈에 좀 익은 편인데 이게 패스트백 스타일로 해서 이게 필러 따라 내려가는 크롬 라인부터 해서 최대한 트렁크 리듬까지 이제 네. 그렇게 해서 블랙톤으로 또 처리해가지고 차가
굉장히 낮고 길어 보이게 한 디자인도 네. 굉장히 과감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이 유료하고 수료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제야 조금씩 이제 완성이 된다는 그러니까요. 이 단어에 맞춰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디자인 쪽에서는 기아가 다른 차종 지금 나온 차종들도 그런데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외부만큼 이제 안에도 완전히 싹 바뀌었거든요. 네네. 딱 아까도 이제 시승 또 운전도 같이 해보고 해봤는데 실내 딱 들어와서 느낌은 어떤 것 같아요? 일단 만약 독일 사람 기준으로 독일 사람 관점으로 본다면 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인테리어 실내 디자인은 공간도 넓은 뿐더러 굉장히 여러 많은 편의 장비와 함께 파격적이고 좋은 것만 다 담고 있어요. 그렇죠. 넓은 이런 디스플레이 인디게이터도 있고 아니면 내비게이션 장치도 있고 다른 이제 기타 물론 풀옵션이라서 일반인들한테 사는 기본 옵션에서는 많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옵션 면에서는 인테리어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도 크기도 크기지만 그래픽이 이렇게 나오고 또 최초로 적용됐다고 하는 테마에 맞춰서 또 날씨나 뭐 이런 거 연동해서 변화되는 배경 그래프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우리나라 IT 강국이라 그랬으면 몰라도 굉장히 혁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아우디에서도 뭐 코핏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이 표시되고 하긴 하지만 이 차는 지금 급이 2천만 원대 3천만 초반대의 중형 그냥 세단이거든요. 국산 세단. 근데도 이런 것들을 채용했다는 것 자체가 나름 파격적이고 디자인만큼이나 나름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센터페시아의 디스플레이도 이번 인터페시아도 막 바꾸면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여기서 좀 아쉬운 건 실내에서는 전체적인 디자인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눈으로 이제 운전자 중심으로 좀 쏠려 있는 그러니까요. 칭찬할 만한. 그게 코핏도 약간 디자인 자체도 그렇고 운전자가 이렇게 좀 감싸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조작이 편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좋은데 요 단점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요 버튼이 아니고 터치식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계기판. 페시아 모니터 그리고 이 공조 장치들도 표시가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표시 안 되고 가면 눌렀어도 사실 그렇죠. 또 표시가 안 되면 확인이 어렵고 이런 것들이 모니터 표시되더라도 또 불편할 수 있는데 딱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건 좋은데 이제 터치가 조금 저도 사실 아날로그 그렇죠. 그 아날로그 형태의 직관성이 있는 그런 터치 방식이 사실 좋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우디라든지 몇몇 브랜드 같은 경우에 햅틱 반응이라고 하죠. 진동이 있는 그런 거를 아무리 넣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조작 버튼을 다 외우고 있어서 그렇죠. 주행을 하더라도 전혀 안전에 문제 없이 조작을 했었었는데 요즘은 디스플레이 안에 뭐 터치 이 방식대로 안에다 모두 넣다 보니까 반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재차 확인해야 돼서 그게 안전도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고 유발을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하기가 어쩌나 있고 그리고 또 파격적으로 변한 게 센터 콘솔에 보면 이게 다이얼 식으로 미션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제규어에서 셀렉 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벌 돌리는 방식. 제규어나 랜드로버는 이게 팝업되고 시동 걸고 끄면 이제 팝업되고 조작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현대 현대차인 소나타는 이게 버튼식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조작성 얘기한 것처럼 버튼식보다는 이렇게 다이얼식이 조금 더 직관적이고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도 넓게 쓸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좋게 한데 그래도 제가 운전을 한지 좀 된 사람인지 몰라도 예전 같이 이래 맞아요. 기어 노브라고 하는 이런 게 좀 그게 있는 게 뭔가 안정감을 뭔가 허전하긴 해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디자인적인 면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고 어쨌든 최대한 센터페시아를 깔끔하게 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서 이쪽에서도 그렇고 그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가지 버튼류도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기능적으로 이렇게 파킹 브레이크도 조작하기 쉽게 좀 잘 만든 것 같고 근데 이 하이그로시는 조금 지문도 잘 묻고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해요. 맞습니다. 하이그로시의 장단점이 장단점이 눈으로 보기에는 이쁜데 맞아요. 그래서 벤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적용이 돼서 눈에는 이쁜데 좀 단점을 듣는 것 같아요. 깔끔하신 분들은 이게 좀 신경 쓰일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관리를 잘 안 해서 더럽게 쓰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요거에 맞는 융을 하나 여기 놔두고 있어요. 융으로 닦아야지 그냥 일반 걸로도 안 닦이거든요. 그러게요. 융으로 닦고 놓고 쓰는 편이고 네네. 그리고 아래쪽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열선하고 그리고 통풍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팅어 때 약간 비슷한 디자인으로 된 것 같고 가장 특징이 K5에 처음 적용된 요거
테너용으로 이렇게 충전한다는 거. 네, 충전 핸드폰이 이제 무선 충전되다 보니까 무선 충전되는데 이걸 기존에 여기 있어가지고 우선 화면이 잘 안 보였고 그 다음에 꺼내고 할 때 불편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이렇게 있어서 꺼내기도 쉽고 물론 운전 중에 핸드폰을 만지면 안 되겠지만 조작이 편하고 안정감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또 공간을 틈새 공간을 잘 이용해서 잘 맞는 것 같고 이게 있지만 이렇게 암레스트를 올렸다 놨다 하는데 전혀 거창스럽지 않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실내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그리고 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급에 올리지 않게 많은 편의 장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음성으로도 조작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앰비언트 라이트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편의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는 공기청정 시스템이 필터가 2단계짜리 필터가 들어가서 공기청정 시스템이 기아차 최초로 예전에는 이제 적극적이면서 많은 예전에는 공기청정 기능 눌러야 됐었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그러게요. 아까 내비게이션 보니까 이 외부하고 환경을 맞춰서 자동으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고 옵션도 굉장히 풍부하고 어쩌면 상급의 차들보다도 옵션을 좀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중형차 잡지 않고 거의 대형 세단에 들어갈 옵션들이 물론 이게 풀옵션이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넣었다는 거는 대단하죠. 칭찬할 만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안에 밖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칭찬을 많이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외관, 실내, 디자인적인 면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좀 있다면 사실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소재라든지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고급화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중형차이고 그리고 현대차보다는 좀 더 낮게 항상 뭔가를 만들어내는 맞아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어서 이제 속속들이 안쪽이라든지 트렁크 리드라든지 이쪽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제 소재의 마감이 좀 그래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인테리어 안에서도 이 소재가 쉽게 스크래치가 난다고 그런 소재라서 관리를 좀 안 하면 쉽게 덜어지지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만지거나 이랬을 때는 조금은 떨어지는 느낌 좀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 그렇죠. 막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 정도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주행 일부 하다가 왜 드라이브 모드로 얘랑 같이 잘 합쳤으면 더 이제 좀이라도 움직임 없이 좀 더 원활한 주행 그리고 안정감 있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따로 또 드라이브를 모드를 빼놓은 게 조금 저의 입장에서 저는 잘 쓰거든요. 에코 모드, 컴포트, 슈퍼, 뭐 스포츠 모드 이렇게 잘 쓰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뒤로 또 빼놓다 보니까 이게 좀 아직은 손해 아니거든. 조금 불편하죠. 여기 같이 넣었었으면. 하긴 그래도 되겠네. 이게 주행할 때는 이 미션이 어차피 바꿀 일이 없으니까 그걸로 쓰지 말고 아니면 버튼을 위로 올린다든지 뭐 해서 이렇게 버튼을 넣을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 어쩌면 방법이 될 수 있겠네. 그럼 더 월가 절감은 또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다 넣는다는 기능 면에서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외관 디자인이나 기능 또 실내 디자인이나 기능 얘기해봤고 아까 지금 많이 타봤잖아요. 국도 타보고 도심도 타보고 고속도로도 타봤는데 물론 이제 아우토반인 그 누르브링크링 서킷이 있는 독일에서 타는 거랑 뭐 비교가 안 되겠지만 한국에서 이제 주행을 해보니까 이 차가 지금 1.6 터보 가솔린 엔진이고 180마력이고 토크가 23 정도 되고 미션은 8단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2.0 엔진은 이제 6단 미션이 들어가고 그래서 1.6이 가장 힘이 세고 성능이 제일 좋고 가격도 그만큼 비싼데 주행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오늘 어떻게 보면 100km가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주행이 될 수 있겠는데 이 1.6에 대한 터보 매력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주행 이 시간이었었거든요. 근데 1.6 터보를 어떻게 보면 중소형차 뭐 이런 거에 넣을 수 있는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형급 사이즈에도 가장 컴팩트하고 알찬 구성으로 차려졌어요. 그래서 주행감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현대자동차에서 추구하는 거는 벤츠 스타일 독일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기아 자동차는 BMW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포츠 주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포티한 주행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1.6 터보가 아까도 뭐 사실 독일 이 한국 내에서는 120 이상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좀 달려보긴 했는데 실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80에서 140까지 달리는 구간에서 전혀 부족함 없었었고요. 맞아요. 네, 탄탄한 주행감도 가졌고 지금 프레임을 차세대로 바꿔서 그런지 아니면 서스펜션의 세팅을 바꿨는지는 아직 구체적인 정보를 못 받았지만
서스펜션에 대한 탄탄한 잡아주는 그런 주행감에 있어서 되게 굉장히 만족감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지금 운전하고 있지만 해보니까 조향 느낌도 괜찮고, 네. 네. 그게 이제 서스펜션 세팅일지 아니면 이제 조향각을 조절해 놓고 있지만 괜찮고, 네. 그리고 가감속에 대한 엔진의 반응도 네. 괜찮고, 네. 엔진 소음 진동도 괜찮고, 네. 미션도 괜찮고, 그렇죠. 네. 다 괜찮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브레이크 어떤 것 같아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표현이 브레이크 밀린다, 한국차 밀린다, 그렇죠. 기아차 밀린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혹은 많이들 이제 물어봤는데 전문가 의견 밀린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냥 이 문화 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속도가 아우토반에서 140, 160 가까이 돼요. 그리고 1차선에서는 시속 200을 다니는데 그렇죠. 그 차간 거리가 한국에서는 100을 띄우잖아요. 근데 독일 내에서는 가까우면 2m밖에 안 뛰어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에 대한 응답성, 민첩성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와 다르게 한국은 좀 일본이라든지 아시아 영향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갑작스럽게 밟으면 되게 운전을 못한다고 하고 되게 불쾌감을 많이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담력을 느슨하게 그래서 밀린다는 표현보다도 좀 느슨하게 밟히는 스타일이에요. 그것도 당연히 이 스포티한 주행감을 갖는 K5에서도 적용이 됐지만 소나타는 좀 더 다르죠. 네. 근데 좀 밀리는 감, 뭐 표현하자면 밀리는 감보다도 좀 느슨한 느낌. 그래서 스포티한 주행에서 조금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네, 느낌이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브레이크를 좀 예민하게 밟고 그러면은 뭐 운전 못 한다 그러고. 네, 떨어지고 왜 경찰하고 하는데 얘기한 것처럼 독일에서는 우선 평균 속도도 높고 네. 또 차간 거리도 좀 좁게 굉장히 작거든요. 그리고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네. 좀 차간 거리를 좁게 하면서 브레이크 담력을 좀 반응을 빠르게 그렇죠. 그렇게 조절을 하는데 네. 한국에서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네. 한국 차 타다가 독일 차를 타면은 네. 브레이크가 잘 안 좋아졌네 밀린다 얘기하는데 그런 성능 차이 엔지니어의 기술력 문제가 아니고 일부러 문화 특성에 따라서 좀 세팅을 다르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아요. 도로 여건도 네. 틀리고 하니까 맞아요. 자 그렇게 또 주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K5 이렇게 봤을 때 네. 수입차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떨 것 같아요? 독일에서 만약 이 차가 팔린다 독일에서 팔린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아직도 독일 사람들은 현대 그리고 기아차에 대한 엔진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아직 신뢰를 많이 갖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장 주장하고 내세우는 거는 인테리어라든지 옵션으로 많이 내세우거든요. 근데 이 탄탄한 주행감이 제 비교를 하면 벤츠하고 좀 더 가까우지만 BMW 따라 이런 스포티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주장하면서 내세우면 조금 판매율이 높지 않을까 유럽 내에서도. 그리고 지금 아까도 살짝 우리가 얘기를 해봤었는데 네. 기아 자동차가 나름 네. 독일에서 네. 현대차보다 잘 팔린다고 얘기를 잘까 들었는데 네. 기아차가 독일에서는 어떤 정도 수준인가요? 그 독일에서는 사실 현대 인지도가 높은 편에 속해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아이서티 N이라든지 모터 스포츠의 활약도 있고 그리고 스포츠 주행을 할 수 있는 차량을 내놔서 근데 반대로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일단 우선 뛰어나 그래서 한국에는 안 들어가지만 프로 시드라든지 아니면 한국 버전이라고 하면 프라이드 그런 버전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물론 현대 자동차 i10 i20, i30, i40도 많이 팔리지만 기아 자동차가 워낙 요즘 되게 잘 나왔어요. 워낙 인테리어 옵션에서 뭐 쿨링 장치, 쿨링 시트 아니면 뭐 열선 이런 옵션들이 뭐 벤츠 C클래스나 BMW 5시리즈에 들어갈 옵션들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엔진은 못 믿어도 아 그래도 차는 편하게 탈 수 있구나 이런 편의 장치가 좋구나 해서 인기가 계속 그래서 최근에 빌딩 하나를 세웠죠. 프랑크푸르트 이 박람회장.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 코엑스 옆에다 바로 옆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죠. 성장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러면 네. 이제 점점 어쩌면 독일에서도 한국 차들이 많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계속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K5에 대해서 오늘 같이 시세행사 참석해서 또 이제 외국 사례도 들고 차량하고 비교도 하면서 얘기를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네네. 그 아무래도 독일은 또 자동차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다르죠. 네, 그래서 또 체험할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따로 또 이제 영상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네. 독일 자동차 여행 네네. 네, 이런 것들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한번 네, 기대를 하고 있다가 네. 네, 많은 얘기를 한번 듣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 이번에는 도로가 이제 도로 포장도로가 아니고 일부러 약간 비포장도로 같은 곳으로 와서 왔거든요.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행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장점을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이렇게 이런 것도 좀 달려보면 또 단점도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승차감도 알 수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승차감의 장단점이라든지 또는 아까 네. 주행했을 때 좋은 얘기했는데 또 반대로 단점이라든지 네. 이런 게 느껴진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서스펜션은 단단해서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BMW를 어느 정도 계속 탔었거든요. 근데 그 질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 거는 칭찬한 부분인데 이제 저도 이제 고속 주행을 하고 여러 이제 100km 구간을 달려봤었을 때 가장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풍절음이 많이 돼요. 맞아요. 저는 처음에서 사이드미러 문제인지 아니면 여기에 시승 차량의 문제인지 그걸 계속 이제 보고는 있는데 90에서부터 슬슬 여기 A필러 끝 꼭지점 부분에서 풍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타다 보니까 네. 창문을 잘못 닫았나 할 정도로 이렇게 네. 조작을 양쪽으로 했는데 소리가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그 프레임도 바꾸면서 또 여기 앞에 앞유리는 이중 접합유리까지 넣었다고 해서 네. 나름 소음에 대해서는 신경 썼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엔진 소음은 괜찮은데 네. 나 저도 느낀 게 풍절음이나 외부 소음이 조금 네. 이 앞쪽 삼각형 이쪽으로 소음이 좀 더 그리고 약간의 노면 소음도 살짝 오르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엔진에서 오는 거는 잘 막았는데 네. 외부에 들어오는 소음에 대해서는 조금 네. 부족하지 않나. 물론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죠. 그렇죠. 좋아졌는데 네. 요즘에 이제 기준이 워낙 높아지기도 했고 네, 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단점인 네, 것 같아요. 한국차라고 하면 일본 정서를 많이 받아들여서 좀 조용하게 타는 차. 아무리 스포티한 주행을 하더라도 그리고 원래 풍절음 같은 경우는 NHV 뭐 이런 거 해서 한 140 정도 이렇게 측정치로 보는데 이 차량은 좀 아쉽게도 90부터 좀 소리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소음은 조금 네. 맞아요. 민감하게 반응하면 되게 크게 들 수도 있고요. 저처럼 둔감하게 좀 반응한다면 좀 이런 것도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단점을 시작한다면 이런 풍절음 꽤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